자, 2020학년도 세계사 동아시아사 탁월한 문제풀이 편 통합연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사회탐구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이다지입니다.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네이밍이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패턴 공략 풀어서 잠금해제라고 하는 이름을 어떻게 짓게 됐냐면, 선생님의 핸드폰을 보다가 요즘은 핸드폰에 다 잠금 장치를 걸어 놓잖아요. 근데 이 잠금 장치를 풀려면 보통 패턴을 풀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우리가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인 평가원이 수능을 출제하는 패턴에 대해서 파악을 한다면 수능의 만점 1등급으로 가는 잠금이 해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 속에서 네이밍을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풀어서 잠금 해제 편 문제풀이 편이요, 커리큘럼 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수정이 되고 보완이 되었어요. 그래서 커리큘럼 상에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우리가 지금 어디쯤에 와 있고 어디를 향해 나아갈지를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말부터 아주 추울 때 우리가 만났었죠. 3월 초까지 완벽한 개념 완성을 통해서 수능이 출제될 수 있는 모든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그런 이유에는 이제 우리가 3월부터 5월 초순까지 중간고사를 끼고서 장장 굉장히 긴 시간 같아 보이지만 한 5주간 이제 연표특강 강의를 진행을 해나갔어요.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예전에는 연표특강에서 연표에 대한 내용만, 개념만 이렇게 쭉 내용을 정리를 했다면, 올해부터는 연표 유형에서 출제가 됐던 모든 기출 문항의 통 문항을 모두 다 연표특강에서 다뤄봤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지금부터 하게 되는 문제풀이 편에서는 킬러 유형에서 원래 연표 문항을 다뤘던 걸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커리큘럼을 세분화하면서 전문적으로 강화할 부분은 더 강화하고 덜어낼 부분은 덜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표특강을 듣지 않고 연표 유형을 정리를 할래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연표 문항 유형에 대한 것은 연표특강에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문제풀이는 그것을 제외한 모든 기출 문항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탁월한 문제풀이는 엄청나게 달라진 점이 있어요. 예전에는 기출 문항에 대해서만 문제풀이에서 다뤘다면, 올해부터는 연계 특강에서 다뤘던 연계 교재 분석을 문제풀이에서 같이 하게 됩니다. 즉, 이 직전 학년도인 2019학년도 대비해서는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기출 문항을 24강으로 탁월한 문제풀이에서 다루고 10강의 연계 특강을 통해서 수특과 수원을 다뤘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연표 유형만 연표 특강에서 뺀 이후에 모든 기출 문항과 연계 교재를 분석해서 24강으로 문제풀이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선생님이 기출 문항 끝난 다음에 연계 교재 분석은 언제 해야 돼요? 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해나가시면 됩니다. 문제풀이 강좌가 끝나는 시점이 9월쯤이고, 이제 9월 초순에서 한 주 정도만 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예리한 파이널이 진행이 될 거고요. 예리한 파이널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해왔던 모든 내용들에 대한 분석,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시면서 수능 전에 마지막 약점을 점검해 보신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탁월한 문제풀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학생들이 들으면 좋고 교재는 어떻게 되어 있고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예복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자, 탁월한 문제풀이는 우선적으로 가장 큰 특징이,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가장 짧은 시간 동안 수능에 출제되어 온, 그리고 출제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가장 효율적으로,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강좌입니다. 그 이유는 24강 안에, 그리고 이 교재 안에 여러분들 모든 기출 문항과 연계 교재에 대한 분석이 함께 담겨 있어요. 기출 문항이 여러분 얼마나 방대해요.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2011학년부터 2019학년도까지 9개년, 그리고 동아시아사는, 동아시아사라고 하는 교과가 나왔던 2014년부터 2019학년도까지의 6개년치의 모든 기출문항이 담겨 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이상해요. 세계사가 9개년치라고 했는데 세계사는 1260문항, 그리고 동아시아사는 6개년치인데 1280문항으로 더 많아요 라고 이제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죠.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교과가 생긴 지 굉장히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제되는 유형이라던가 난이도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동아시아사는 2014학년도에 처음 선보인 교과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11월에 정기적으로 치러지는 모평과 학평을 제외하고서라도 고등학교 2학년의 문제까지 분석해서 담았기 때문에 문항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문항들을 낱낱이 분석해서 동일한 유형을 가지고 있는 문항 유형을 한 번에 모았더니 세계사는 총 1260 문항이 70개의 패턴 유형으로 구분이 되고 동아시아사는 1280 문항이 45개의 패턴으로 구분되더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올해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의 연계 교재 문항을 분석한 것을 같이 담았습니다. 자, 세계사 같은 경우에 수능 특강 224문항, 수능 완성 262문항을 낱낱이 해체해서 다시 패턴 속으로 넣었고요. 동아시아사는 수능 특강 234문항, 수능 완성 268문항을 해체해서 여기에 담은 거죠. 사실 기출문제를 모두 다 풀어보고 연계교재까지 한 문항 한 문항 다 분석하려면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려요. 전부 다 비효율적으로 한 문항 한 문항당 해석을 한다면 정말 선생님이 장담하건대 강의 수는 100강좌가 넘어갈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EBS에서 진행되는 수능특강과 수능 완성의 강좌만 합쳐도 훌쩍 60강이 넘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 모든 분석을 24강 안에 하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거고요. 선생님 지금까지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뭔가 숫자가 나와서 굉장히 과학적이고 분량이 많은 걸 압축했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교재가 뭐가 특별한지 어떻게 선생님이 이 교재를 집필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나갈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강좌와 이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고민과 그리고 실제로 어떤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이 교재가 만들어졌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기출문항을 풀다 보면 비슷비슷한 문항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돼요. 대표적으로 세계사나 동아시아사나 중국사에서 이런 문항이 많이 나오죠. 세계사에서 11학년도 6월 평가원 그리고 15학년도 수능에서 나온 문항을 비교를 해보면 얼핏 보면 달라 보이지만 사실 같은 걸 묻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제와 신하와의 대화 상황을 주고 일러스트만 달라요. 핵심 내용은 대월지라고 하는 곳에다가 신하를 파견하는 상황을 주고요. 심지어 선택지는 정답이 모두 다 염철전매제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많은 문항을 천 문항이 넘게 동일한 반복되는 문항을 풀고 있다면 그럼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방대한 시간이 걸리겠죠. 선생님은 이런 방대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줄여주면서도 단 한 개의 선택지와 단 한 개의 사료도 여러분들이 안 푸는 것이 없도록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해체해서 어떻게 했냐면 동일 유형에 출제될 수 있는 모든 사료를 모으고 출제될 수 있는 모든 선택지를 모아서 패턴화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탄생이 되더라고요. 발문의 유형은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묻고 있고 핵심은 이것이다. 여기에서 이 패턴에서 출제될 수 있는 사료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고 이 사료를 통해서는 이런 핵심 개념을 추출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문제화했고요. 선택지에서는 동일, 예를 들어서 한나라 무제에서 출제될 수 있는 출제되어 모든 선택지를 모아서 선택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50개, 60개씩 넘어가는 내용들이 나오는 게 천 문항이 넘는 문항을 분석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매년마다 업데이트되고 여기에 20학년도에 연계 교재까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여러분들이 기출과 연계 분석이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선택지는 OX로 모두 다 해체를 한 것들도 있고요. 해당 개념에서 사실 물어보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OX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맞추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부분이 연도라면 그런 내용들은 모두 다 연도 문제로 바꿔서 연도를 단답형으로 써나가게끔 바꿨어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완벽하게 분석해서 그 기출 문제에서 출제진이 묻고자 하는 바를 다시 해체해서 문제화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출을 분석을 4단계로 해서 재구성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면서 선생님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 정말 그냥 기출 문제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출 문제만 재구성해서 그냥 통문항으로 구성을 해서 하면 선생님도 편할 텐데 이거를 매년마다 다시 해체해가지고 주고서 패턴별로 구분하는 게 힘들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좋았던 강의, 가장 도움이 됐던 강의로 뽑는 것이 바로 이 강좌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자부심을 가지고 올해도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패턴 공략을 어떤 친구들이 들으면 좋을까 수강 대상자를 생각을 해보면 기출을 학평이건 모평이건 빠짐없이 전문항을 분석하고 싶은 학생, 특히 평가원의 코드를 알고 싶은 학생에게 유리하고요. 올해 평가원의 포인트를 잡고 싶은 학생에게 굉장히 유리하죠. 선생님이 EBS에서 3년 동안 이제 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의 연계 교재 강의를 진행해 나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원에서 연계 교재에 올해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을 예고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평가원이 두려워하는 건 이 시험 문제의 근거가 무엇이냐, 교육과정상에서는 이 내용을 다루지 않는데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이 아니야? 라고 하는 비판을 받기를 싫어해요. 그럴 때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근거가 바로 연계교재입니다. 연계교재에서 나왔다면 현행 이제 교육제도상 70%가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벗어난 어려운 내용이나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 연계교재에 실으면 수능에서 출제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특과 수완을 정말 거짓말과 가장을 요만큼 못해서 수십 번을 돌려봐요. 수십 번을 돌려본 이후에 개념과 기출에서, 그러니까 아직까지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경향성, 낯선 선택지라던가 사료가 나오면 그것들을 추출해서 올해 평가원의 포인트로 이 문제풀이 강좌에 녹여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20학년도 연계교재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자료랑 선택지만을 보면은 고난도 사료와 선택지만 골라서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항 출제 메커니즘, 사료와 선택지를 분석하는 훈련을 통해서 문항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이런 사료에는 어떤 선택지가 나올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출제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분석해보는 연습을 해드릴 거예요. 자, 선생님의 가장 큰 특징은 수업과 교재가 100% 일치한다는 거거든. 그래서 풀어서 잠금해제의 교재를 보면 패턴 공략과 관련된 유형화된 문항에 대한 분석이 있고, 그리고 약점 공략편에서 킬러 문항을 대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세계사나 동아시아사나 킬러 문항이 정해져 있죠. 지도나 지역을 구분하는 문제들이라던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파트가 따로 있고, 초고난도 기출 문항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연습을 해드릴 거예요. 자, 교재는 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발문을 먼저 분석하고 그 다음에 사료를 분석할 거고요. 선택지를 분석하는 요 순으로 진행이 되어 나갈 겁니다. 커리큘럼상 유일하게 선생님과 함께 수업 시간에 진행하지 않고 예습의 과정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패턴 공략 편이에요. 자, 예습과 복습을 보면서 수업 활용을 보면 우선적으로 여러분 예습을 꼭 해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24강 안에 천 문항이 넘는 기출 문항과 올해 연계 교재를 모두 다 담았기 때문에 이 분량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안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풀 시간을 줄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예고한 범위만큼을 그래서 집에서 풀어오셔야 되는데 요 있죠. 자, 발문은 그냥 읽으시고요. 사료 부분과 선택지 부분이 있어요. 사료 부분을 볼 때는 이 사료에 가라고 하는 요 정답을 도출해내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은 빨간색 형광펜으로 표시를 이렇게 해오세요. 그 이후에 가라고 하는 정답을 도출해내기에 완전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근거가 되는 부분을 찾아서 노란색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오세요.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뽑은 부분과 일치하는지 사료를 해석하고 훈련하는 연습을 해나갈 겁니다. 선택지는요, 어떻게 풀어보시냐면 쭉 풀어보신 다음에 이 문항의 번호 앞에다가 내가 이 선택지를 완벽하게 알았으면 동그라미, 아리달송했으면 세모, 완전히 몰랐으면 X 표시를 미리 해오고 나신 다음에 수업을 듣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세모랑 X를 중심으로 해서 쭉 복습을 하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자, 여기까지 하면 선생님이 준비한 오리엔테이션의 내용은 모두 끝났고요. 선생님 이맘때쯤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해주고 싶었던 얘기가, 지금은 많이 지치기도 하고 내가 지금부터 뭔가를 해서 많이 달라질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때야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다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학 합격과 관련된 생생한 트레이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은 수시 1세대거든. 그래서 수시에 합격하고 나서 최저 등급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 여러분들이랑 똑같았어요. 최저 등급을 모두 다 2등급 안으로 맞춰야 되는 상황이었어. 사실 2등급을 받는 것 자체는 선생님의 당시의 상황에는 어려운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수시에
최저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전형에서 수시에서 이제 합격했는가 불합격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선생님의 인생의 당락을 결정짓는 일이었는데, 수시에 합격, 불합격을 발표하는 당일날 선생님이 너무나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이 지금 생각하기에도 수시 합격 발표 날은 학교를 가서 그 수시 합격 발표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시간까지 내가 학교 안에서 버티는 거를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못 견디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한테 얘기해서 학교에 사실 거짓말을 하고 아프다고 하고 학교를 결석하고요. 그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을 견딜 수가 없어서 약국에서 파는 수면 유도제를 먹고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합격자 발표 시간 전까지. 그런 다음에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오후 3시쯤 이럴 때쯤이었는데 엄마가 선생님을 깨워서 합격자 발표 확인하라는 문자가 왔으니까 일어나서 인터넷으로 확인을 해보라고 하신 거야. 그래서 일어나가지고서 컴퓨터를 켜고 앉아서 딱 이제 넣는 항목이 있잖아. 이름이랑 그 관련해 수험번호랑 그걸 넣는 항목에 다 넣은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는데 그 버튼을 못 누르겠더라고. 그 버튼을 이제 누르면 그 결과가 눈앞에 펼쳐지는데 그 긴장감을 사실 해소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실은 선생님 때는 어땠냐면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막 합격한 학생한테는 막 빵빠레도 나오고 막 소리가 나오고 불합격한 학생한테 되게 슬픈 바이올린 소리가 나와서 음소거까지 해놨던 게 선생님이 기억이 나. 그러고 나서 몇 번을 클릭을 하려다 못하고 클릭을 하려다 못하고 클릭을 하려다 못하다가 딱 확인을 했을 때 실눈을 뜨고 봤는데 이렇게 본교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봤어. 그때 선생님이 처음으로 내가 내 인생 속에서 한 번도 내지 않은 괴물 같은 소리를 냈어. 지금은 흉내를 낼 수도 없어요. 뭔가 밑바닥에서, 선생님의 밑바닥에서 뭐가 응어리 터져 나와서 소리가 나오더라고. 그게 선생님이 선생님의 노력으로 일궈낸 처음으로 맛본 결과였어요. 여러분들이 그 좋은 결과를 스스로의 손으로 잡아보는 경험을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느슨해지고 덥고 힘들고 늦었다고 생각이 들 때, 내가 이름과 수험번호를 넣고 확인을 눌렀을 때 나오게 되는 화면을 상상하시면서 버티시기를 바래요. 여기까지 오리엔테이션 진행하고요. 선생님이랑은 동아시아사 세계사 우리 풀어서 잠금 예제편의 1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